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2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커넥트 해줘요. 3인칭 단수예요. 연관 시켜주는데, 자, 사람들을 커넥트 투죠. 투 원 하나들 우리 바꿨으면 이치어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뜻이죠. 자, not only through a shared interest or hobby. 자, 보들소 through 썼죠. 그래서 지금 not only through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들소 through 여기도 주의하세요. 전치사 뒤에는 지금 둘 다 명사 나오겠죠. 자, shared interest를 통해서, 자, 혹은 hobby를 통해서, 공유된 흥미를 통해서, 혹은 취미를 통해서, 혹은 through 또 뒤에 emotional 감정적인 또 형용사 들어갔으니까 또 명사로 끝나겠죠. 연관. 자, 연관을 통해서. 자, to 명사 나왔고요. 저기서도 명사 나왔죠. 저기서도 명사 또 나왔고. 자, to 어디에? 연관인데 to particular songs. 특정한, 자, 노래들, 그 다음 공동체들, 그 다음 아티스트 예술가들을 통해서 공동체 예술가. 뭐 음악가요, 여기서는. 자, significance는 중요성. 자, 중요성인데 어떤 중요성이냐면 to others. 자, in search for self까지. 자, 중요성이 주어고요. 단수 is예요. 자,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인데 어디 속에서? 자, search, 찾아가는 걸 통해서 the self, 자아,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찾아가는 중요성은 meaningful, 의미가 있다. 자, as eager, 모르겠죠. 그럴 땐 항상 동격의 보호가 나와주죠. 사회학자, 교수. In eager는, 자, state가 여기가 주어고요. 자, 그러면 단수죠. 자, as는 뭐뭐 했듯이 뜻이겠죠. 그럼 사회학자이면서 교수인 eager가 state 말해줬듯이 말하다. 자, identity 정체성. 자, 정체성들은, 자, are largely 그래서 대부분. 자, are 뒤에는 자, social product의 명사로 꾸몄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상품이다. 자, 상품이라고 해야 되지만 상품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감이. 자, 그 다음 formed in relationship to others. 자, formed는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회적인, 에이, 저 상품하니까 안 돼. 제품을 해. 상품이라고 해야 되네. 자, formed는 과거분사예요. 이런 사회적인 뭐 결과물, 부산물은, 자, in relation to, 연관된.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연관된 것이고. 자, 그리고 how we think they view us. 어떻게, 자, we think they view us 예요. 자, 어떻게 의문사, 주어동사. 좀 이상했었네, 여기도. 자, 여기는 다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해석이 꼬여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이러한 사회적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in relation to에서 다시 묶을게요. 자, 첫 번째가 others, 다른 사람들과. 자, 그 다음 to가 두 번째 명사 형태로 이렇게 묶을게요. 자, how we think they view us 여기까지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으로 묶어줄게요. 전체가. 그래서 이게 과거분사절이 product를 수식해 주는데, 자, 이런 사회적 제품은 연관돼서 첫 번째 다른 사람과 연관돼서 형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을 에 관련돼서 형성된 제품들이다.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1번, 그 다음 절이 명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ritz 또 모르죠. 예, 동격의 보호로. 자, Socio Music 뭐예요? 뮤지컬로지스트? 아, 그냥 뭐 사회음악가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음악가가 아니고 음악가, 사회적인 음악가인. 뭐 알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자, 이 사람은 또 3인칭 단수 이름이, 자, argues 하면 주장해요. 자, 여기서 내려가 볼게요. 자, popular music은 우리가 팝 뮤직이죠. 대중음악. 자, 대중음악은 가지고 있는데 search connection은, search가 말하는 게 그러한 사회적 연관이라고, 사회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관을. 자, 그러면 for music 팬들에게, 자, the genres, 장르하고 아티스트 예술가와 노래들은, 자, s, s, and 또 s. 자, in which, where로 잡아요. 자, 해석은 그곳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음악 팬들에게 장르와
예술가들과 음악들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find meaning, 의미를 찾고 있는 곳에. 그러므로 어떻다? The function, 기능을 하는데, 자, as 뭐로써 potential place, 자, 잠재적인 장소로써. 자, through 위치도 그냥 전치사 위치는 where로 잡으면 돼요. 자, 그곳에서, 자, once identity, 한 사람의 정체성. 자,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자, 정체성이 can be, 자, 조동사 can, BPP로 썼죠. positioned,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위치된다. 자, in relation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연관돼서.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전에 여기서도 또 이상하게 써놨는데 function을 내가 동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좀 주어가 좀 길게 썼어요. 자, 주어는 아까 여기서, 자, the genres 1번, 그 다음 artist 2번, and songs 3번에서, 자, 이 세 개가 주어였고요. 자, 위치는 지금 관계부사, 자, 사람들 의미를 찾는, 자, 그리고 thus 삽입절 됐고, 이것들이 기능하는데 뭐로써? 잠재적인 장소로서. 또 관계부사, 그곳에서 한 명의 정체성이 can be 위치되어질 수 있는, 뭐 형성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 지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day, day가 말했던 게 아까 주어 1, 2, 3이겠죠. 1번, 2번, 3번은 자, act as, 몸으로서 활동하는데, 자, chain으로서, 사슬, 사슬로서. 자, 이 사슬은 저 hold 해줘요. 그래서 복수죠, 얘도 복수동사. 자, at least, 적어도. 자, part, 어떤 부분인데, 자, once identity, 한 사람의, 자, 정체성을, 자, in place는 제자리에, 에 돌아버리지 않게 최소한 막아주는 게 뭐다? 이러한 사회 관계란 말이에요. 왕따 뭐 그다음 나쁜 짓 하는 것들이죠. 자, connections, 연관 관계. 자, 연관 관계는 자 made, 만드는데, 자, do through shared, 뭐를 통해서? 자, 공유되어진 음악적인 제 패션을 통해서. 자, 그리고 제공해 주는데 해서 과거분사를 썼네요. 아, 이거 지금 되게 꼬아놨네, 귀찮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동사가 다시 나오니까. 자, 연관관계인데, 자, 메이드가 과거분사로 만들어진이죠. 자, 뚜루 뭘 통해서? 공유된 음악적인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연관관계들은, 자, 적어놔야 되겠다. 공유된 음악적인 열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관관계들은 제공해 주는데, sense of safety,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자, 그리고 자, security, 안전성. 아, 비슷한데 맞죠? 자, 그러면 안전성을 주는데 in notion, 어떠한 관념 속에서. 자, 이 관념은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뒤에 s, 자, 그룹들이 있는데 of 여기서는 빈칸에 끼낼 수 있어요. 똑같은 사회적이니까 유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빈칸에 끼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뭐야? 이런 관념 속에서 안전성이나 우리가 안정의 감각을 제공해 준다. 공유된 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이 왕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자, who can, 자, 이 사람들은 관계대명사 또 사람으로 잡았죠. 자, 제공해 주는데 답은 너무 쉽죠. 우리 해석하면은 자, feeling of 자, community, 공동체 감각을. 자, foundation, 기초인데 사회적인 개혁이란 뜻이에요. 리폼이 형태를 바꾸다, 개혁이 아니죠. feedback을 팝컬처에, 뭐 무슨 음악도 아니고 무슨 아니죠, 팝컬처는. 자, feeling of community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unite 이런 뜻이에요. unite 혹은 hold together, hold together 뭐 혹은 이런 거죠 지금. 자, 그다음 access to traditional song, 전통적인 노래 접근. 자, 해결책인데 copyright issue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왕따들이 모였을 때, 오, 음악을 통해서 공동체를 느끼면서, 와, 내가 병신 혼자 아니었구나, 나도 이제 괜찮네, 나는 이상한 놈이 아니었네 라는 집단의식에 안정감을 준다 라는 소재를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의 사회적 연류 작용.